어른요. 안녕하세요. 여, 오래 사셨어요? 나 태백에서 놀러 왔어. 여, 강국인 강이 멋있어서. 야, 아이고, 강아지 봐. 여, 이 집도 꽤 오래된 집이네요. 어,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야, 그 몸이 좀 이상하다. 털이랑 꺾어서 그래요. 아. 털이 뭉쳐져서 그러는구나. 나 집 구경 좀 해도 돼요? 구경할게 뭐. 아, 오래된 집인데. 아, 왜 그래. 어른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예? 한 30년 살았어? 30년 전 살았지. 그 여기 경치가 좋네. 요 앞에. 요 앞에 경치가 좋아. 여기서 한 반평생 사셨는 모양이다. 옛날에는 이건 제 집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많았지요. 그치, 큰 동네였죠. 안정대로 서고 막 이사가. 아, 여기 전부 집이 이쪽으로 들이 있었구나. 아. 여, 이 어른 여기 오래 사셨대. 자,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길에, 어, 기차가 간다, 야. 아, 이 집도 오래된 집이네. 어? 또요. 자, 여러분, 도깨비가 어느 시골을 지나가던 길에 울기는 외국은 북변에 흐르니 큰 눈물
여러분,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아, 옛날 부엌이. 야, 개밥을 이렇게. 야, 대문도 아주 오래되고. 자, 산골 지방을 이동하던 중에 우리 어른께 잠시 양해를 받고 특이한 집안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로도 있고, 화로. 야, 이 집도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렇게 먼 집이네. 눈물은 왜 흘러 두 눈에 흘러내린 그 눈물은 아직도 이런 캐캐먹은 집이 있다는 게 아주 이것도 아주 오래된 동남으로 이 대문도 요새 보기 힘든 건데 대문이 아니라 부엌문 고전 비는 내리니 찬장 좀 봐라 고색창년하다 아주 고색창년
야? 아니, 저 뒤에, 저, 반지가 아주 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찍느라고. 태백에서 놀러 왔어요. 덕분에 어른 잘 구경하고 가요. 나 여 앞에, 여 강가에 내려가려고. 그 집이, 태백엔 이렇게 생긴 집이 없어요. 없지요. 야, 그래서 신기해서. 근데, 이렇게, 저 대문이 저 진짜 옛날 지을 때부터 있던 거네. 그게 신기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저거 요새 저런 대문이 어디 있어. 저건 내가 볼 때 원래 지어질 때부터 있던 거야. 그죠? 이 집은 새로 지었잖아요. 아, 대문은 통나무 저거 원래 산에서 깎은 거예요. 예, 예. 야, 이게 못 본다니까? 이런 대문이 요즘 어디 있나. 박맹이. 박맹이. 어른요. 이거, 이런 박맹이 요새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우리 회사 지금 다른 회사 댕기는데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나 빨리 두드려 갖고. 야, 뭔 나무인지 단단하네 아주. 아, 신기하네.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이런 것도. 아이고 참. 어른 아직 덕분에 구경 잘하고 가요. 요거 갖다 놓고. 멍멍아. 이것도 요새 못 보는 건데, 이거. 이거. 없어요, 이거. 야, 이거 완전히 박물관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 발로 밟아가지고 타자가는 건데. 자, 어른 덕분에 잘 보고 가요. 고생하세요. 야, 예. 아, 깜짝이야. 아, 잠시만. 난리네.
자, 산골짜기에 기차가 느릿느릿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